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7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게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서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백성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에게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뜻을 돌이키사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후에 모세는 그대로 시내산 위에 있고 밑에서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한 가지 정말 엄청난 죄악된 사건을 한 가지 다루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죄악이 뭐냐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자, 지난 이번 2주 동안 지금 우리가 거쳐서 두 돌판에 새겼던 십계명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십계명의 내용을 살펴봤고 이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제가 말했잖아요. 막 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들, 부모한테 학대당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쉽지가 않다고 그랬거든. 근데 이런 말씀들 거룩한 안식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봐봐. 지금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바로 우상 숭배하는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요 나눴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관련된 1, 4계명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두 다 지킬 수 있는 계명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과 관련된 5에서 10계명은 내 이웃을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 자신과 같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아끼는 것 같이 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의 개념을요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읽어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아멘. 여러분들 절대 여자들 절대 그 데이트하는데 선물 하나 안 사주는 남자는요 바로 차세요. 그런 애들은 사귈 필요가 없어. 사루에도 사랑한다는 표현과 동시에 저기 사랑한다는 표현 동시에요. 여러분들 당연히 사랑하니까 선물도 사주고. 옛날에 내가 있잖아, 이것도 여설기 없는 얘기인데 아 내가 또 이 사랑꾼 아니니. 옛날에 내가 정말 창피함, 저도 물론 지금 뭐 이게 안 믿겠지만 저도 창피함 많이 느껴요. 근데 종로에서 길을 가는데 진짜 이만한 이 고민형 하나 파는 거야. 근데 가는데 왜 하필 우리 사모님 생각이 나는 거 있지, 길을 가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종로에서 그거 딱 돈은 뭐 돈 값어치를 떠나서 그 큰 걸 남자가 혼자 사가지고 그걸 들고 지하철을 타고 금호동까지 와가지고
우리 안에 과외 끝나는데 그 앞에서 딱 기다렸다가 한 30분 기다렸다 딱 줬잖아. 아 이거 이게 사랑이지. 아 주여. 여러분들 사랑은요 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요 동사일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사랑은요 반드시요 진짜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몸이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 알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그게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만남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뭐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마. 성경 읽어요. 성경이 다 나와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나기 원해요. 예배 나와요. 가장 강력하게 예배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예배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게 기도에 힘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흘러넘친다고.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 사랑이요 자연 속에 자연스럽게 인간관계 속에서도 흘러넘쳐서요 서로 섬기고 서로 아끼고 서로 돕는 모습 다양한 사랑의 표현으로요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문제가 뭐였어요? 나한테 상처 주는 그 인간 어떡하지? 내 마음 쓴뿌리 같은 진짜 하루에도 저주기도가 내가 막 나오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도대체? 그 쓴뿌리와 같은 사람들, 가정 속에 있는 쓴뿌리, 직장에서 있는 쓴뿌리, 회사나 학교에서 있는 그 쓴뿌리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사랑하는 거요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인연 끊어버리잖아요. 부모 인연 끊어버리면 돼요. 그런 사람 근처에 갈 필요 없어요. 얘기도 안 나누면 돼요. 마주칠 필요도 없어요. 진짜 편해요.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우 참 부담스러운 요 말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주셨잖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라고요 계속해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 용서하는 거요? 그 사람 때문이요? 아니요. 하나님 물론 그 사람 용서하면 좋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인생을 살면서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은 또 만난다고요. 많아요 그런 부류의 사람. 여러분들 상처주는 부류의 그런 사람들 많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 만났을 때마다 여러분들 상처받을 거예요? 아파할 거예요? 계속해서 한숨 질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하라고요? 조금씩 사랑하는 연습을 키워서 조금씩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연습을 해서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지라고.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져서 나중에 그런 사람들 만나도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요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이요 안 됩니다. 아 여러분 안 된다서 아 나 안 되나 나 진짜 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나 봐 난 진짜 믿음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위대한 사랑의 계명이고 명령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 주에 우스갯소리로 그러면서 농담만 진담반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랑의 대상을 만만한 사람 찾으세요. 그래서 저 사람 마니또 같은 거, 아 우리 시호는 마니또 아니 혹시? 옛날에 우리 세대 때 마니또 좀 많이 했어 두드린 그치? 마니또 해가지고 이름을 적어가지고 막 그 사람 몰래 도와주고 막 그러다가 막 사랑하는 표현 나고 하고 막 그런 게 있었어. 그런 거 여러분들 그냥 격려해 주시고 먼저 문자도 좀 보내주시고 그런 사랑의 연습 하셔서 여러분들이 사랑이 가득 찬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를 그런 강한 사람으로, 영적으로 강한 사람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사람으로 이끄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이 여러분들 무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 오늘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무려 지금 지금 출애굽기 1장, 2장, 3장 이렇게 계속 나갔잖아요. 마지막 장, 저번 장까지 이게 언제였었어요? 십계명이 나오는 건 20장이에요. 오늘 32장이야. 11장을 그냥 건너뛰어버렸어 지금. 왜 건너뛰었을까? 그기는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이 막 나와요. 뭐,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야. 근데 좀 사건 위주로 하기 때문에 뭉텅들게 해서 제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짧게 얘기를 할 텐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 11장에 거쳐서 굉장히 십계명 이후로 막 그동안 막 홍해 바다 있고 막 무슨 뭐 마라에 뭐 있고 뭐 홍해 갈라지고 뭐 막 뭐 있을까 막 뭐 전쟁하고 막 정신없이 오다가 십계명 이후로 갑자기 쫙 멈추거든요. 갑자기 고요해지거든요. 그 고요해진 동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두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맨날 강조하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 주시는 것이고요.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왜냐?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는 십계명 이후 우리가 알고 출애굽기 32장까지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면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도적질한 것에 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등이요.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구체적인 법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쭉쭉쭉 나와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이 생상 살면서도요, 여러분들 막 사는 거를, 무질서하게 사는 걸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요, 이런 법들, 종에 관한 폭행에 관한 거, 도덕질에 관한 거, 율법적인 거, 윤리적인 거, 그런 것도 다 잘 지켜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서 구석구석에서요, 영향력 있고 선한 삶을, 착한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세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는 정말 지루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재미없을 거야. 나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성전에 이 강대상은 어떻게 만들고, 성막의 뭐는 또 어떻게 만들고, 하물며 목사들,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어떻게 만들고, 그래서 온통 예배와 관련된 교회 안에서 성전하는 물건들에 대해서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기적사건 이런 거는 뭐 그냥 한 장 안에 그냥 다 끝나버리는데, 이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거는 무려 6장에 걸쳐서 앞으로도 더 많아. 굉장히 많아요.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뭐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아주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쓰실 정도로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착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요, 요동치지 말고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하고 축복 주시는 방법도 다 알려주시고 그냥 그런 마음 때문에 십계명도 직접 써주셔가지고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고 적들도 물리쳐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주시고 홍해도 가르쳐주시고 그냥 정말 열심히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마음을 찢어놓는 행동들을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요즘 자꾸만 우리 청년들이 나한테 왜 불심판 얘기 안 하냐. 아, 오늘 불심판 얘기. 얘는 오늘 불심판 만을 아주 마땅한 짓을 했어. 이건 불심판 받아야 돼. 큰 죄악의 모습을 저지릅니다. 뭐냐? 출애굽기 31장 18절, 32장 1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십계명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여기까지 좋아. 하나님 위에서 막 돌판 주시고 그랬어. 근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말씀인 십계명을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내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어떻게든 말씀을 주려고 지금 막 십계명을 써서 줬는데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몇 날 며칠이 돼도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내려오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라고요? 뭘 하라고요? 나를 자기를 인도할 하나님 영광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를 인도할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요. 지금 아론을요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더디다는 뜻을 가진 보셋이란 말은 뭐냐면 어떤 일이 실패했을 때 당황하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될 줄 알았는데 기대했는데 그대로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 그럴 때 당황하게 된다는 표현인데 잘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지금 십계명 받으러 딱 갔는데 금방 내려올 줄 알았어. 말씀 받고 한 그래도 뭐 길어봤자 일주일? 한 10일 정도 있으면 내려올 줄 알았어. 근데 20일이 돼도 안 내려오는 거야. 30일이 돼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생각한 거랑 틀린 거야. 자기가 계획한 거랑 틀린 거야. 자기가 생각한 거랑 전혀 달라. 자기가 생각한 거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그 속에서 당혹함을 느끼면서 무슨 짓을 하냐. 이 성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론을요 모두 다 일어나세요. 지금 죽이기 일보 직전으로 달려가지고 뭐예요? 신 하나 만들라고. 너 지금 신 하나 안 만들면 너 죽여버리겠다고. 모세와 함께 아론은요 종교 지도자였어요. 지금 그 이집트에서부터 탈출시킬 때 모세와 함께 같이 간 사람이었어요. 와, 그 종교 지도자 그냥 죽여버리겠대. 우리로 말하면 이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딱 받으러 갔는데 일주일이 기다려도 우리 이경수 목사님이 안 나타나. 20일이 기다려 안 나타나. 30일이 기다려도 안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슬픈 거야. 그치? 에이 지야. 그러니까 방세희 전도사는 목사를 잡고 서양석 전도사님 멱살을 잡고 우리 서화식 전도사님 멱살을 잡고 이경수 목사를 내놔라 지금 이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요, 이 협박에 못 이서 아론이요,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을 읽어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위에서 십계명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 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지들이 우상 만들어가지고 밑에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찢어놓고 있었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요 지금 그 순간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요 봤던 사람이에요.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한 건데 출애굽기 19장 16절 19절을 읽어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며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떨 정도로 엄청나 스케일이.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나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가 막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지금 모세가 혼자 막 묵상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너 야 모세야 너 잠깐 시내산 올라와. 모세한테만 이렇게 조용히 일대일로 기도한 게 아니라요. 지금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막 엄청나게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막 엄청난 이거를 봤다고요. 이 엄청난 걸 보면서 막 불이 막 있고 막 구름이 막 있고 막 이런 상태에서 모세가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시내산으로. 지금 엄청난 스케일의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봤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잘 보십시오.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봤으니까, 봤으니까 조금 늦게 되더라도, 지체되더라도요, 기다릴 줄 알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걸 봤잖아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까지 믿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요, 시간이요, 더뎌지니까 자신이 생각한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한 때에, 자신의 생각한 것보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행동을 해요? 나를 인도할, 나에게 축복 줄, 나의 방법대로 이끌어줄 신 하나 만들어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협박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요? 왜? 이 사람들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축복의 땅이에요. 그렇죠? 축복의 땅. 이 사람들은요 광야의 행진을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하루빨리 지금 이렇게 안정되지 않고 삶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닥쳐오는, 물도 없어, 먹을 것도 부족해, 막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몰라, 뭐 추워 더워 막 이런 데서 이런 고난 가운데 있고 싶지가 않거든. 빨리 벗어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체하면서 멈춰서 말씀이나 듣고 말씀 훈련하고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빨리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이란 그 가나안 땅에 딱 가가지고 안정되게 축복을 누리면서 그러한 것을 누리고 싶은 그 욕망이요, 결국 뭐를 만들어냈어요? 금송아지요. 금송아지요. 우리가 여기서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남의 이야기 같아요? 우리들 같지 않냐고요. 여러분들 잘 기다리시냐고요. 하나님의 음성 더딜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훈련받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되어야 될 한 가지 영성에 대해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의 영성을 갖춰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영성이요. 하박국 2장 3절을 읽어보면 이 묵시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대요. 그 종말이, 그 결과가 반드시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기다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고. 더딜지라도 지체받고 지체하지고 반드시 응답한다고.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100% 오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100% 오르시지. 하나님이 실수하신 적 있어요? 우리가 틀린 거지. 우리의 계획이 틀린 거지. 하나님은요 100% 오르세요. 그리고 오르신 하나님이니까 가장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요 가장 옳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과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되는 것이, 그게 진짜 우리들 삶의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왜요? 하나님마저도 나 중심으로 이용하려고 그러거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마저도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셔야 되는 그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땡깡부립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응답되는 건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여러분들 인생을 망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이요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기다릴 줄 알아야지. 인내할 줄 알아야죠. 누가복음 8장 15절을 읽어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어떻게 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예요.
그냥 결실하는 자가 아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복음이 전파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히는 좋은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어떻게 해요? 인내로 결심하는 것.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것도 말고도 너무 많어. 인내에 대한 말씀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인내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그런 모습이요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또 결국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 뭐 조금 해봤다가 하나님 내 뜻대로 응답 안 하셔. 아이 몰라. 아이 하나님 필요 없어. 몰라 그냥 내 뜻대로 살래. 하나님 다 삐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멈춰서요.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신앙도 식어버리고 세상적 방법 막 의지하고 세상 사람도 의지하고 그러다가 우리 마음이요 식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은 정한 때가 있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응답됨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 영성을 갖춤으로써 매일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더딜지라도 내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더라도 아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어떤 것을 훈련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들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우 하나님 너무 잘하셨어. 이제 이러한 인내하지 못하고 이 금송아지 우상 만든 애들한테 불심판을 준비하셨어. 불심판 줘야지 당연히. 출애굽기 32장 10절 읽어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두 가지 심판이 나오는 거야. 아 심판하셔야지. 모든 것을 싹 진멸하시겠대. 다 죽여버리시겠대. 당연하지. 죽어야지 이런 인간들. 십계명을 주고 있는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이나 만들었던 이 인간들 당연히 진멸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뭐 심판이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게 조금 약한 표현인데 이게 원래 원 의미는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너희와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더 이상 너희와는 아무 관계도 갖지 않도록 나를 렘미얼로 그러니까 나를 혼자 두라. 이게 나를 완전히 너네들이랑은 관계 안 되는 그런 상태로 나를 혼자 두라는 완전한 절교 선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요 불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뭐 어디 병원 입원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의 무관심이요 제일 무서운 심판이에요. 여러분들 때로 좀 잘못하고 막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죄졌을 때 하나님이요 몽둥이 두시는 게요 그게 사랑일 줄 믿습니다. 내가 죄 짓고 있어. 마음껏 죄 짓는데 나의 삶에 아무 일도 안 벌어져? 그거 형통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무관심이야.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데요. 그 사람이 지옥의 인생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지 않아 포기하셨어. 그게 제일 무서운 심판이라고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결심하셨어. 이제 너네들 나 이제 관계 끊을 거야. 나 너네들 무관심하고 너네들 싹 진멸해버리고 모세랑 다시 다른 백성들 데리고 이제 새로운 나라 만들 거야. 하나님 결심하셨어. 근데요 잘 보십시오. 이걸 뒤집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뭐냐? 모세가 그렇게 백성들을 진멸하고 불심판 주시겠다고 너희들과 이제 관계 끊어버리고 난 너희들 무관심하겠다고 단호하게 마음먹으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출애굽기 32장 11절 13절을 읽어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이 기도가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뒤집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아세요?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가요 자기 소원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단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백성들 궁렬하게 이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요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강력하려면요, 기도가 응답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기도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이 말씀을요, 듣고 놓고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곧바로 응답돼요. 더뎌지지도 않아요. 곧바로 응답돼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이 이미 다 결정하셨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거 다 결정하시고 계획하셨어.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어차피 기도 안 해도 하나님 그 뜻대로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실기로 이미 결정하셨으면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진짜 축복 주시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약에 벌하게 하시려면 마음 먹으셨으면 그냥 기도 안 해도 그냥 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해요? 이렇게 질문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답을 알려드릴게요. 그 질문 자체가 틀려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시 어떤 뜻과 계획은요 이미 세우셨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축복의 길로 이끄실 모든 것을 세우셨어요. 근데요 말씀의 기초로 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때때로요 그 뜻을요 보강하세요. 돌이키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요 우리의 미래를요 함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서 로봇같이로 여기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이미 다 축복을 하셨지만 우리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면서 그것이 잘 반영될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기도와 함께 우리의 미래를요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으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해결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잘못으로 인해서 만약에 하나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심판을 예비해 놓으셨어. 그래도요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돌이키사 긍휼히 여기게 되심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정말로 중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만 마치고 오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을 읽어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무리 취약되고 아무리 금송아지 만들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취합하고 지금 이 시간 자고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더라도 내가 정죄하고 내가 죽을 죄인이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라. 뭐라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어떻게요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심판하시려고 이미 마음먹었던 계획했던 그 백성도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뜻을 돌이키사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연습하십시오. 말씀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잘 안 돼? 말씀 못 읽겠어? 그러면 제발 부탁인데 제가 보내는 메시지 있지? 아직도 답변이 많이 안 와?
한 40명 계속 꾸준히 오는데 그 사람들 내가 이름 다 외웠어. 말씀을 그리고 나 상처받았어. 어떤 사람은 내가 외발신이라 돼가지고 그냥 스팸인 줄 알았대. 그거 외발신 내가 직접 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 프로그램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거 느려가지고 컴퓨터로 보내서 외발신 뜨는 건데 내가 말씀으로 물들다 여태 그거 제가 성경책 읽는 스타일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에 보면 출애굽기 보냈을 거예요. 왜 내가 그날 출애굽기 묵상하고 은혜 되는 대로 쭉쭉 가는 거야. 나와 같이 가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가는 거야. 그냥 그거 말려 잘 읽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방법대로 뜻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인내 영성을 갖고 기도한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긍휼함을 여기 보여주심으로써 여러분들 이 성경 안에 나오는 이 축복, 구원, 이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